아, 점! 점 찍어야 돼. 맞네, 점을 깜빡했네. 점을 안 찍었네. 오늘은 트와이스 미나님 점 있는데 찍어볼까? 오, 괜찮은데? 앞물. 그리고 이거 뿌리면은 냄새 빨리 좋아진다? 양초 킨 거보다 훨씬 낫던데 나는? 왜냐면 어차피 계속 틀어놓으면은 냄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사모코가 계속 맡다 보면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같잖아요. 향 종류 많어. 이거 다 있어. 어쨌든 솔잎향 같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예뻐.. 아니 냄새 좋아. 예쁘.. 아 예쁘다고 해서 내 줄 알았잖아. 왜 갑자기 칭찬하고 그래 심심하게. 안경 장난치는 거야? 왜? 유행임.. 유행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1년 전 유행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를 믿어요. 봐봐. 2020년 6월 22일 누구에게나 찰떡, 더운 여름에도 찰떡, 투명 안경 브랜드 추천. 이거 봐. 알바야 다. 안경테 딱 치면은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뜬다고. 투명색 안경. 여러분 저 한 번만 정말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믿어주세요. 인스타에 한번 쳐보자. 인스타에 쳐보자. 연예인 쓴 거 있으면 유행인 될게. 연예인이 쓴 거 있으면 인정한다고요? 유행에 민감한 연예인 누구 있지? 후미님. 티아라 후미님. 이동희 씨. 이동희 씨랑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래퍼 중에 찾아보자. 래퍼. 아니야, 아직 희망의 끈을 버릴 수 없어. 래퍼 중에 찾아보자. 연예인도 아직 모르는 유행을 선도하는 DJ가 있다. 기다려봐요, 여러분. 기다려봐. 아니, 그러면은 투명 안경. 그거 언젠가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이 근데 얼굴 나와도 되나? 이거 언제야? 1주 전이잖아! 저기 뭐야, 1주 전! 1주 전! 뭐 이건 19주네? 사장님 인정할 건 합시다. 아직 희망의 끈을 버릴 수 없어요! 유행에 민감한 틱톡커들을 보자! 틱톡커! 유행은 내 추가 선도한다.